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용어 중 하나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져 성장하지 않으면서도 물가는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보통 경제가 침체되면 소비가 줄고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면서 물가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런 일반적인 흐름과 달리 물가가 상승하면서도 경제 성장은 정체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왜 발생할까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비용 상승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와 같은 주요 자원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자원 비용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특히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중동의 석유 생산국들이 원유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에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각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 실업률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각국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가 침체하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생활과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마켓나우 시청해주세요.